아유, 우리 보리님. 제 보고 잡고 있어요. 네네. 얘는 관심이 없네. 더 내려오니까 전혀 네. 쟤한테 관심이 없네. 쟤는 관심이 많던데. 우리 형님이 이쪽 텐트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줘 보시겠어요? 같이. 같이. 텐트 쪽으로. 같이. 왜 이렇게 나갈 그러죠, 얘가? 원래 그래요? 네, 원래 좀 땡김이 있어. 그죠? 저 친구는 역시나 지금 막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은 안 하네요. 전혀 안 해, 전혀 안 해. 네, 좋아요, 좋아요. 근데 이 친구는 오로지 지금 보리한테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. 형님이 아까 제가 있었던 자리까지 가주세요. 와, 계속 보리만 계속 쳐다보네. 지금 어때요? 얘는 아무 관계 없어요. 보통 요 정도 느낌이에요? 아, 쟤도 같이 먼저 들어오는 같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온다라는 건 뭐예요? 같이 싸우려고. 싸우려고. 네. 아예 안 쳐다보죠. 그러니까. 저도 이게 좀 엉상이 있을 땐 얘가 난리 쳤는데. 피하고 싶어하네. 그럼 혹시 지금까지 네. 제가 싸우려고 할 때 네. 자비가 있었어요? 예. 네. 옆에? 예. 네. 그게 문제네요. 형님, 지금까지는 항상 자비가 같이 내려왔대요. 그랬을 때 제가 같이 얘처럼 짖었대요. 근데 자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쟤는 네. 얘랑 싸우신 마음이 없어요. 아... 지키려고 했었을 가능성이 커요. 내려가. 어휴, 착해. 꼬리 착해. 야, 너무 잘한다, 너네. 보리요. 네, 보리요. 이 친구 좀 볼게요. 어, 선생님, 눈 좀 보자. 눈 좀 보자. 눈 좀 보자.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. 잭은 야, 여기 내 집인데 넌 누구니? 우리는 난 가족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것뿐 너랑 싸우고 싶은 건 아니야.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엿보여서 이거를 그냥 친하게 착하게 잘만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.